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이랑 속초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찍은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아주 신나 보이는 우리 눈쟁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는 안산저격수고요. 가평 휴게소인가? 거기 도착했을 때 찍은 거고 이제 우리 안산이가 먹을 거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음료수를 하나 고르는데 이제 그래도 건강에 가장 좋은 거는 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으러 가야죠. 휴게소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 핫도그입니다. 네, 여기서는 마약 핫도그랑 회오리 감자, 저 치즈 착착 묻혀가지고 주문했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이제 다 먹고 나서 켄싱턴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 네, 제대로 찍은 것 같네요. 네. 처음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약간 고급스런? 약간 옛날 느낌 나는 호텔이었어요. 90년대 지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4성급 호텔이라고 하던데 앉아가지고 저기는 약간 카페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왼쪽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자동으로 연주가 돼요. 아,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어야죠. 한식으로 먹었고 세트를 딱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게임,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체스러쉬 오토체스류 모바일 게임인데 재밌어요. 네, 지금도 그냥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을 배정받아서 방으로 가고 있는데 복도 왼편에는 미술품 같은 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라라따 어? 우리나라식 아닌가 보네? 따라라라따 불 딱 꽂으면 라이트가 아니 저 거기입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딱 켜져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꽃무늬 침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물찾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물을 찾으면 선물을 준대요. 금방 보셨으면 제 턱에 뭔가 이상하게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인가 약간 상처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이에요. 하, 저걸 붙인 줄 모르고 보물찾기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 알려줘가지고 떼긴 뗐어요. 근데 보물찾기 하는 동안에 계속 달고 있었어요. 아주 바보 같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밥이고요. 약간 뷔페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맛있는 거가 많았습니다. 이건 뭐죠? 닭똥집인가? 약간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고기를 굽고 계셔가지고 양념 돼 있는 고기 아닌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을 수 있었는데 저거를 약간 메인으로 먹었어요. 나머지 채소까지 해가지고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콜라는 칠성 세이다 하고 펩시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사이다만 먹었습니다. 아, 플레이팅 깔끔하죠? 네. 그리고 나서 보물찾기 당첨자분들 뽑았는데 저는 못 찾았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를 들어가지고 안찬이가 비트세이버 하고 뭐 나머지 게임들 했어요. 확실히 저 오큘러스 퀘스트가 편하긴 편한 것 같아요. 다른 VR 기기들은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컨트롤러 가지고 이 몸 움직이는 거 인식되면서 하는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오큘러스 퀘스트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약간 빛이 적은 환경에서는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좀 그건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산이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꽈뚜롬님도 이거 말고 뭐 다른 게임도 여러 개 했는데 몇 가지만 봅시다. 아니 폭주가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 폭죽 날리는 건데 폭죽을 거시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층, 2층, 9층 있죠. 지금 아침은 2층 여기서 먹었는데 어저께 점심 같은 경우는 1층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9층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한 개가 아니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많기만 많은 게 아니라 다 막 뷔페식 막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4성급 호텔이라 그런지 그 먹을 거 많은 건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비싼 호텔 가면 나오는 그 아침에 먹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뷔페식으로 돼 있었고요. 한식도 있고 토스트 같은 거 뭐라고 하지? 그런 거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개 있었어요. 저는 이제 토스트랑 계란을 들고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촥촥촥촥 발라가지고 한번 해먹고 그걸로는 배가 다 안 차니까
비빔밥을 해 먹었습니다. 나물을 종류별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밥이랑 같이 해서 양식 쪽에 가서 달걀을 들고 와서 그 달걀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어요. 뭐 저 달걀이 완숙은 아닌데 그냥 해 먹었어요. 맛있습니다. 저렇게 해 드셔보세요. 비빔밥 해 먹을 땐 역시 계란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질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심하게 말랐네. 운동을 좀 하긴 해야겠어요. 제 그냥 좀 펑퍼짐한 티셔츠 말고 저런 티셔츠를 입으니까 확실히 살이 좀 가다가 부러지겠어요. 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저기 속초 가서 조금 잘 놀다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전에 켄싱턴 호텔 제가 다녀온 브이로그 보셨을 텐데 그 켄싱턴 호텔 같이 갔던 곳이 트레저헌터 그쪽 MCN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트레저헌터 쪽에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아직까지 안 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필라 티셔츠 있죠? 그것도 여기 선물에 들어있던 거고 그거는 보셨으니까 굳이 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어우씨 눈쟁이님께 뭐죠 이거? 와 뭐야 엄청 많이 준대 뭐가? 보디 미스트 퀵 드라이 헤어 미스트 모발 건조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인가봐요. 오 이거는 클레어 섬유 향수 클레어 퍼플린 이것도 러비더비 오 퍼플린 럽카롱 버블밤 앙고데이 입욕제 같은 거 같네요. 이거는 스윗 체리 방향제 체리 주빌레 이것도 방향제 같은 거 바디로션 바디워시 퓨어 버그프리 모기 털 진드기 기피제 러브카롱 버블밤 잠깐만 이거 안에 마카롱이 들어있는데? 오 이렇게 러비더비라는 화장품 회사 같네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자 트레저헌터 모자입니다. 야 딱 맞네 나한테. 너무 하얀색이라서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모자가 좋긴 한데 검은색이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난 검은색이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모자. 그리고 팝콘 이거 휴대폰 뒤에 붙이는 거 트레저헌터 로고 있는 이거를 이렇게 휴대폰 뒤에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 이런 거.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거 뭔지 궁금했어요. 뭔지 뭐지? 드리프터 테이피 테이프? 아 슬리퍼네. 필라 슬리퍼입니다. 키수는 나한테 맞는 거지? 260 아 사이즈도 나한테 맞는 거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선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켄싱턴 호텔 아주 잘 다녀왔고요. 트레저헌터 분들도 네 선물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아 다시 할게요. 네, 1박 2일 동안 제가 다녀왔는데 뭐 그동안 너무 일만 미친 듯이 해가지고 잘 쉬다 온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쉬러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일만 미친 듯이 하는 게 재밌었는데 아우 요즘은 힘들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줄이고 조금씩 휴식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